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네. 유명 아이돌을 여러 명 배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대중예술을 지망하는 학생들끼리는 꿈의 학교로 불립니다. 일종의 드림하이죠. 네. 또 아이돌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군요. 많을 때는 100대 1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입학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이름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 네. 그 다음에 가수 겸 배우 수지, 네. 워너원의 민현, 네. 이대휘, 엑소의 세훈 카이, 걸스데이 해리, 네. 레드벨벳의 조이슬기, 네. 쭉 갑니다. 다이 학교 나온 전부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유명한 학교에서 사태가 터진 게 작년 한 10월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장 그리고 행정실장 부부가 학생들을 외부 공연에 동원시키고 사적인 모임까지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게 예술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네. 실습을 하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이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장의 사적 모임 또는 사적 인연 관계에서 동원했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대표적인 것이 하나였던 보험회사 송윤회 모임에 학생들 데려가서 거기서 무슨 예술적인 공연이 되겠습니까? 네. 근데 더 심한 것은 남학생들에게 네. 쭉 다니면서 사탕을 돌리러 간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도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중년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 학생들이 사탕을 돌리니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남학생들이요. 예,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그러고요. 아이돌 사관학교라 불리는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인데요. 지금 학교 비리 문제 때문에. 네,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학교 운영비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한 명당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특목고는 한 3배 정도 받아요. 한 학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습비까지 합치면 그러다 네. 보니까 대략 한해한 4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네. 있습니다만, 근데 학교 시설과 수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뭐 미술실 같은 경우는 곰팡이 냄새 가득하고 네. 그래서 막 폐병 걸릴 정도라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실습실도 너무 좁아서 환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네. 방음도 안 돼서 도저히 실습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쓰려면 행정실에서 도장을 받아와야 된대요. 사인을 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럴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11시죠? 11시 네. 10분. 네, 11시 PD 수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